OSEN 최나영 기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다크나이트가 재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5위를 기록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개봉한 다크나이트는 이날 전국 126개 스크린에서 8,473명의 관객을 모으며 리얼과 옥자를 밀고 박스오피스 5위에 랭크됐다. 지난 2008년 8월 6일 개봉한 다크나이트의 누적 관객수는 410만 72명이다. 다크나이트는 재개봉 이슈 자체로도 화제를 모았던 만큼 명작 중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영화다. 사진 다크나이트 포스터.